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요. 핫! 자, 여기 어디냐면 담양에 있는 저기 천주교 묘지입니다. 차 새로 뽑으면 한번 뵙고 싶었거든요. 저희 그 저를 낳아주신 이제 아버지시고 저 이제 저를 진짜 좋아하셨던 외할머니. 저 어렸을 적에 외할머니랑 살아갖고 이제 정이 많다기보다는 좀 그러니까 이제 많이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그냥 내 느낌으로 가야겠다. 내 느낌. 여기가 원래 찾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안 되네요. 고장 나는 거. 여기 제가 느낌으로 찾을게요. 이게 작동을 안 하거든요. 자, 여기가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자, 기도 한번 드리고 아버지 뵈러 가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외할아버지, 아버지 이름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에게 잘못한 일을 자기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위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은총에 가져가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는 이제와 저희 주 참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할머니, 저 왔어요. 외할머니께서는 여기 안에 납골당에 계시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여기 묘에 묻혀 계세요. 그러니까 외할머님을 먼저 뵈러 갔다가 기도하고 나왔고 이제 저희 아버지를 보러 갈 겁니다. 직접 차 타고 운전해서 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20대에 제가 체코에 갔으니까 어렸을 적에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뵈러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지금 카메라에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저기 린지랑 저희 형님도 같이 따라왔거든요. 근데 둘 다 부끄럽기 때문에 저만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 아버지를 뵈러 갈 때는 차 타고 조금 올라가야 되니까 이동하시게 차 타고. 자, 다 왔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묘지입니다. 담양에 있는.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원래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신데 저희 아버지만 외할머니를 따라서 천주교를 믿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저기 납골당에 계시고 제 아버지도 여기 계시고.
여기가 저희 아버지 묘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버지 잘 계셨어요? 응. 내 아버지가 살아생전 좋아하시던 지포. 그리고 내 아버지 좋아하시는 배. 아, 한번 차 있으면 외할머니랑 아버지 한번 뵈러 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지포 좀 묶어. 그 지포 그만 먹고 이거 배나 좀 묶어. 요거. 맛있네. 아버지 맛있네요. 아버지, 다음에 내 새 나갖고 올게요. 건강히 거기서도 잘 계시고, 응.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